최근 한 패스트푸드 기업에서 당분간 감자튀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수입하는 냉동감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감자튀김에 사용하는 수입산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는 등 국내 감자 종류와 활용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구황작물로 도입된 지 200년, 감자는 이제 서민 밥상의 필수 식재료를 넘어 외교 자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글입니다. 미국산 냉동감자 수입 과정에 예기치 못한 공급망 이슈로 일시적으로 감자튀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길쭉한 모형에 전분과 수분이 적어 튀겼을 때 바삭한 특징이 있는 미국산 감자를 사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 품종인 수미 감자는 크기가 작고 전분이 많아 부서지기 때문에 튀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맞춰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도 감자튀김 전용 품종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골든에그는 수미감자 대체 품종으로 등장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과 맥주, 디저트까지 감자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필요한 성분을 강화한 품종들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후라든가 소비자 기호도에 맞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병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에 강하고 그런 품종을 갖다가 이제 육성을 해서 농가에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구황작물로 국내에 감자가 도입된 건 1824년. 우리나라는 식량난을 겪던 빈민국에서 감자 재배 기술을 수출하는 식량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60년대부터 우리 감자 품종 개발 연구를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경재배를 이용한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을 갖췄습니다. 수경재배를 통해 씨감자 종묘를 생산하는 실내 온실입니다. 땅에 심는 방식보다 생산량이 5배가량 높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 감자 품종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감자 원산지인 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20개 개발도상국에 우리 무병 씨감자 기술을 이전해 세계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감자 전래 200주년을 맞아 절기상 하지인 6월 21일을 우리나라 감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품종 개발과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재배 기술 개발까지 K 감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